네, 이번엔 G7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. 먼저 G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. G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첫 번째 손가락이 남죠? 얘를 1번 줄 1번 플랫에 놓고 새끼손가락을 빼주면 G7이 됩니다. 새끼손가락이 있으면 G 코드, 새끼손가락을 빼고 첫 번째를 잡아주면 G7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. 간혹 가다 G 코드가 너무 어려워서 1, 2, 3으로 잡는 경우나 1, 2, 4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. 같은 위치를. 이랬을 때 G7을 바꾸려면 전체적인 폼이 틀어져야 하기 때문에 G코드 G7 원래 기본 모양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G코드를 연습하실 때는 웬만하면 1, 2, 3이 아닌 2, 3, 4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잡는 연습을 해주시고 G코드 G7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